의심되는 교통사고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던 6.25전쟁 참전 용사와 유족이 숨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즐겨 찾는 도서관이 방학만 되면 대부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찾기 석 달 만에 80여 건의 규제를 찾아내 개선에 나섰습니다. 사과 크기만한 껍질째 먹는 애플 수박이 국내 최초로 시설 재배에 성공해 대량 생산에 들어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교 도서관은 공교육의 중심에 있고 책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방학만 되면 많은 학교들이 도서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아이들로 북적이는 한 초등학교 도서관. 하지만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오전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설을 대신해 학부모들을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하다 보니 오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 다니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조직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상 여름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오신다고 하고는 그날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거나 이러면 이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구시내 초중고 특수학교 440여 곳 가운데 18%가량인 80곳이 방학 중에는 아예 문을 닫습니다. 문을 여는 도서관도 대부분 당직 교사나 학부모가 도서관을 맡아야 합니다. 방학 시에 주제 참고해야 되는데 하단에 관계된 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통 저희 이렇게 요구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하단 관련 책이 다 과학책 중에서 어디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자. 내지는 저희가 찾아주죠. 이렇게 학교 도서관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도서관 사서 계약 때문입니다. 전체 도서관 사서 가운데 46명을 제외하고는 10개월만 일하도록 계약하다 보니 방학에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 하고 경남이 지금 현재 방학 때도 도서관을 개방하고 또 사서가 거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대구시 교육청은 아예 도서관 사서가 없는 곳도 90여 곳이나 된다며 1년을 채우면 퇴직금까지 더 부담해야 돼 현재 10개월 계약을 모두 1년으로 바꾸기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평평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미배치 학교가 94개월을 저희들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방학 중에 계약직 사설을 근무하게 한다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배치는 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 부족 탓에 비싼 돈을 들여 지은 도서관이 방학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찾기에 나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찾아냈고 해결 가능성은 있는지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임플란트를 만드는 이 업체는 생산량의 90%를 세계로 수출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연구 개발과 해외 인사 초청 세미나가 사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천복 단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생산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이전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R&D뿐만 아니라 생산이라든지 품질 부서가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지만이 최종 제품을 퍼펙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R&D만 가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큰 면적만 분양해 중소기업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입주하면은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변경이 있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교각과 오늘의 차량 외부에 광고를 유치하면 한 해 20억 원을 벌 것이란 대구시의 기대 역시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같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만도 80건. 대구시가 별도의 조직을 만든 지 석 달 만에 찾아낸 것들입니다. 중앙정부 건의 규제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총리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규제개혁 부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혁 대상 규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과연 언제쯤 또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덮쳐서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두 명은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유족으로 기념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사람을 치며 쏜살같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릅니다. 주변 도로는 잇따라 부딪힌 차량들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중구청 앞 도로에서 71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굉음이 나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이제 검정색 이제 그랜저 차량이 저기 2차선 이제 진행 방향이 아니고 반대쪽 방향 차선에서 이제 벤츠 차량이라 정면 추돌을 해서 멈춰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6.25 전쟁 6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귀가하던 유족과 참전 용사 84살 최모 씨와 83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바람에 50살 구모 씨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박모 씨는 기어를 바꾸는 순간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브레이크도 잡고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그 당시 소리도 엄청 났어요. 예, 소리도 윙 소리 나대. 뭐 사람이 있는 게가 나 그러면 비서 죽은 지경이지.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25 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대구시는 오늘 오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참전용사, 보훈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64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6.25 기록물을 상영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오전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6.25 전쟁 64주년 기념행사를 열었고 각 시군에서도 6.25 전쟁 음식 시식회를 비롯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주 방패장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건설 자재가 방패장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말 완공 예정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조사해 위조한 3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주 방패장 3건도 포함됐습니다. 방패장에 사용된 자재는 콘크리트 타설용 용접 철망과 플라스틱 배수 자재인 드레인보드, 관람객 시설인 환경친화단지의 보도블럭 등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적발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자재가 많지 않고 사후 시험 조사에서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재시공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실 국가 공인 시험 기관에 재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시험 수행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방패물 저장고의 지하수 누출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당에 자재마저도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면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부터 13년 사이의 조사만으로 다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조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월성 1호기의 주증기 우회밸브 밀봉 박스 등 원전과 한전 KPS에도 7건의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신월성 1, 2호기 등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원전 4기의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해 10월 원전 비리 중간 발표 당시 발견된 위조 서류는 2,300여 건에 달해 관련자 10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크기가 사과만한 신품종 수박인 애플 수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일반 수박 못지않게 달고 맛있어 벌써부터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먹만한 수박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애플 수박으로 이름 붙여진 미니 수박이 국내 최초로 시설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한 귀농인이 다국적 종묘 회사에서 보급을 포기한 종자를 가져와 4년간 시험 재배를 하다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그 재배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재배 매뉴얼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당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 수박은 바닥에 깔아서 재배하는 포복 재배 방식으로 포기당 한 개씩 수확하지만 애플 수박은 입식 재배로 최대 6개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아니 수박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작은 건 처음 봤잖아요. 앙증맞은 것은. 일반 수박하고 당도는 비슷하고 훨씬 좀 아삭아삭한 게 식감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애플 수박은 현재 서울의 백화점에서 개당 9,8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올해 출하될 전량이 예약 판매된 상황입니다. 선수방 사실상 먹기가 부담스러운 물건 아닙니까? 그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장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씨는 앞으로 애플 수박을 새로운 지역 특산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측정한 강정 고령보의 클로로필 A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29.3mg, 남조류 개체수는 밀리리터당 17,000여 개로 조류 경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보에도 지난 12일 수질 내부제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남조류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경당국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는 10년 전만 해도 대표적인 여성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금남의 영역이었지만 지금 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처 전문 6년 차 간호사인 조영필 씨. 환부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데 섬세함이 웬만한 여자 간호사 못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여자 간호사들처럼 다 환자분들을 가족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수술실. 미세한 관을 투입해 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고난이도 시술에도 남자 간호사가 능숙하게 보조를 맞춥니다. 국내의 남자 간호사 비율은 2.3%. 이 병원의 경우 10% 정도가 남자 간호사입니다. 주로 체력과 기동력을 요구하는 야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에 배치되고 일반 병동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대환영입니다. 남자들이 조금 편하죠. 여자들이 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손이 가고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 간호사의 거센 바람은 대학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간호대학 남자 재학생은 최근 10년 사이 12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비교적 취업이 보장된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한 2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학생반으로도 한 반이 운영될 만큼 지금 남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국립안동대도 간호학과 신설에 가세하면서 남자 간호사들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 전국의 우수한 육상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68회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와 제14회 주니어 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오늘 개막됐기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사흘간 펼쳐질 이번 대회에는 모두 44개 종목에서 천여 명의 선수 임원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각 종목마다 더욱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4 대구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오늘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시 지부 등이 주관하는 이번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는 180여 명의 선수가 컴퓨터 활용 능력과 컴퓨터 수리, 전자기기, 전자출판 등 23개의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본격적인 대회는 내일 대구시 내 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뒤 모레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미래 유망주 육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삼성라이온즈가 오늘 오전 경산 볼파크에서 야구 빌딩 아크인 비비아크 개관식을 열었는데요. 비비아크는 야구 아카데미의 성격을 띤 삼성라이온즈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혁신 시스템으로 삼성라이온즈는 이 비비아크에서 전문적인 1대1 지도를 통해 미래 삼성라이온즈의 주력 선수가 될 유망주들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성주군은 오늘 성주공공도서관 모자열람실에서 별골 북스타트 교실을 열었습니다. 북스타트 교실은 생후 7개월에서 25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영유아들과 부모와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한 육아 수준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는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열렸고 현대백화점 대구점 문화센터에서는 구천서 리커창을 말하다 저자 초청 특강이 열렸습니다. 동네 한바퀴의 정미혁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김천혁신도시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국회의원, 박보생 김천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4개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를 마치고 오늘 개청식을 가졌는데 본사와 6개 지역본부, 센터 1곳, 58개 검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연구원이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창의와 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이장우 교수는 21세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우선 지자체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지역의 여러 집단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오늘 대구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가 계류장에 진입하다 화재가 난 상황을 설정해 사고 수습 훈련을 했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 기능을 단시간에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항공사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실시됐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6일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주기로 하자 경북대 교수노조와 총학생회는 재임 시절 4대강 개발 관련 비리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 위한 학내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하민석 총장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결정했다며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구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부선 구미 상모 구교 현장을 방문한 뒤 구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구미 양목 간 상모 구교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상모 사곡동 주민들은 그동안 구미시와 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노후화된 상모 구교 확장 공사를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예산 집행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사업비 80억 원 가운데 공단이 75%, 구미시가 25%를 부담해 오는 2017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핵심 산업기술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혐의로 중소기업 재직원 36살 임모 씨와 모 업체 연구원 40살 김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벤처업체의 자동차 부품 조립설비 설계 도면 파일을 퇴사한 뒤 경쟁업체에 취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뒤 동종업체를 창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코트라와 공동으로 내일 오전 인터불구 호텔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엽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영남권 통합 수출 상담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강점 산업을 부각하고 상호 보완을 통해 수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 일본 소비재 기업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호주, 중국 등지에서 33개 회사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